자, 오늘은 조동사, 이 helping verb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보통 원래 이 조동사는 전통 영국어에서는 이렇게 auxiliary라고 해서 그 조동사라는 단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단어가 따로 있긴 해요. 기본 컨셉은 이제 어떤 점은 좋을까? 좋을 때가 되게 없네. 일단 수업 핵심 포인트 위주로 가볼게. 예, 보시면 여기 이제 조동사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조동사인데 이게 뭐냐? 동사를 보조하기 때문에 보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이긴 한데 보조동사. 이 조자라는 거가 도울 조자거든요. 도울조에 뭐 이런 그게 되는 건데 말 그대로 도우니까 동사를 돕는다. 꼭그 말은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얘 자체는 이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 굳이 이제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12세기 때이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윌이나 머스트 같은 거. 그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챙겼느냐? 뭐 1100년대 이전에는 비투부 정사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죠? 비투부 정사. 걔가 조동사 역할을 다 대신 했었어요. 자, 그럼 텍스에서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뭘까? 일단은 조동사의 기본 조동사 플러스 원형 동사 이거 시험에 나와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시험에 나와요. 되게 황당한데 이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FP, 그 조동사 다음에 부정어, 부정이 조동사 다음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3번 조동사 FP는 그 청해나 어떤 독해 면이 있어서도 꼭 챙겨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얘도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이거는 그 뭐냐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have 플러스 PP형으로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좀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보시죠. 요거 하나 갖고서는 이제 그 탭스가 문제하진 않고 다른 거랑 이제 통상 겹쳐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얘기 다 아시는 거 나왔고 바로 뒷장 가보니까 두의 용법. 일반 동사 의문문, 부정문에서 조동사로 사용한다. 이조 자체가 조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치되어 있는데 도치라는 섹션이 그 특수구문에 다시 새로 출몰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온 거는 여기 원래는 little did I dream that I could meet her again. 원래는 I 뭐였죠? 나는 원래 이거였나? I little dreamed 요거였나요? 아니면 dreamt? 이건데 얘가 지금 부정어구가 앞으로 나오면서 뭐가 됐냐? 그러면 little dreamt I가 아니라 원래 주어 동사 패턴을 유지하면서 이 조동사 did라는 게 만들어진다 라는 지금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뭐 never have I thought 이런 거. 그리고 조동사는 또 뭐냐? 아, 이 대동사. 이 대동사라는 거는 동사를 지금 대신하는 개념이 되겠죠. So I like Schubert very much. 나 슈베르트 되게 좋아해요. So do I. 나도 그래. I don't like Schubert. 슈베르트 안 좋아해요. Neither do I. 혹은 neither do I. 이거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문법 하면 막 고난이도에 어려운 것만 출제되는 건 이제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must, 뭐 의무, 필요, 당연, 뭐뭐 해야 한다. 우리 다 아신 많은 거는 그러려니 그러려니. 대신 뜻은 두 개예요. 예, 뜻은 두 개고. 이거 need 나가 나와 있는데, 예, 뭐뭐 해야만 한다. 얘가,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뜻쭉 나와 있고요. 보시면 되겠고, 헤르베르, 이거 별표 쳐주세요. 자, 이 헤르베르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 헤르베르 다음에 낫이 동반된 어순에 대하여 출제가 왕왕 됩니다. 자,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캐롤성이 울려 퍼지죠. 그 중에 하나가 울면 안 돼. 그걸 영어로 바꾸면?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울면한데? Don't cry? 혹은? 제가 지금 팝송 알려드린 건데 You를 Better Not cry예요. You를 Better Not cry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요거 암기하세요. 요놈 때문에 Not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Had better not 동사원형이에요. Had better not 동사원형. Had better not 동사원형. You'd better not fall. Better not cry. I'm telling you why. 오케이. 다음에 되셨나요? 자, would rather 뭐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B 하기보다는 차라리 A 하다. Would rather A than B. 패턴. 그래서 여기 동사원형 나온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an, 강한 의심이다, 뭐다, 뭐 can not to 이런 것들은 일단 지금 그 제가 편집을 의도적으로 그 한글은 작게 하고 좀 스페이스를 좀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영어 이 부분만 이렇게 쭉 보시다가 이게 말 그대로 읽으면서 해석이 되면 정상이에요. 뭐 he cannot be a patriot. 근데 잘 모르겠다. 이제 그때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아, 뭐뭐 일리 없다라는 뜻이구나. 캔나비가 이렇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이의 용법, 뭐뭐 해도 좋다, 약간 지적 가능,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5번에 갑자기 메이와 머스트의 부정이라고 박스가 쳐져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 거는 이건 좀 챙겨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이는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 뭐뭐 해도 좋다, 반대말이 머스나, 약간 추측일 경우에는 뭐 메이나, 머스는 뭐뭐 해야 한다, 이거는 반대말은 뭐뭐 할 필요 없다, need not, 뭐뭐임에 틀림없다, 반대말은 cannot, 무엇뭐 이거는 뭐죠, 무엇뭐 일리 없다. 해서 반대되는 표현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져요. 요걸 이제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관용 표현이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may as well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처음에 내가 암기가 어렵다 그 이런 거는 일단 그냥 그 스킵하셔도 돼요. 나중에 챙기셔도 되겠고, 일단 큰 그림부터 이제 그려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will의 특별용법 나왔는데, 일단 will은 우리가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ill 자체, 자, will의 뜻이 뭐예요? will 네, 혹은 명사로서 의지 또 죽기 전에 뭘 남겨요? 유언이라는 뜻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will이라는 거는 유언도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의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뜻이 확장이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느낌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의지니까 고집과 거절, 경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the door will not open,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미래의 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또 she will not listen to his kind advice, 그녀는 그의 친절한 그 충고를 듣지 않으려 한다. 근데 왜 그렇다? will 자체가 어떤 의지라는 이러한 측면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쉘의 특별용법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자, would. would는 통상 이제 will의 과거형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would 자체가 하나의 조동사 패턴이에요. 하지만 역시 will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will이 명사 뜻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의지. 자, 우리 사람 대입하면 돼요. 인간의 의지. 한결같나요? 잘 바뀌나요? 잘 바뀌어요. 그래서 불규칙적인 습관이 된 거예요. 연결되세요?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she would often sit up late listening to the radio. 아, 그녀는 이제 가끔 밤 늦게까지 안 자고 있곤 했다. 항상 그러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규칙적인 습관으로 뭐 used to sit up late, 뭐 매일 밤 이제 그 라디오 이제 들으면서 앉아 이런 내용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슈드용법. 자, 슈드는 특별히 또 이 네모칸이 있네요. 이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매 시험마다 어떤 청해건 독해건 나오는 표현이죠. 슈드 PP. 우리 아까 수업했을 때도 나왔던 표현이네요. should have 과거분사.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 should not have PP.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과거 일에 대한 유감이나 어떤 그 후회 이런 거를 나타낸다. 그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더 좀 더 주의해야 했는데. you should not have gone there.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뭐 이런 패턴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준동사나 어떤 그 다른 품사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출제가 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적 판단 나와 있는데 얘는 별표 쳐주세요. 자, 이것도 역시 이해를 한번 주겠습니다. 그리고 형광펜 있으십니까? 형광펜? 형광펜 있으시면? 얘들 쭉 해주세요. Natural, necessary, important, proper, right, rational, well, good, wrong 이런 형용사 함께 쓸 때 대절에는 should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그 주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보니까 자연스럽다, 필요하다, 중요하다, 적절하다, right하다 뭐가? it is 뭐하다, that 한 다음에 주어가 동사 원형하는 것이 이런 말이거든요. 동사 원형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필요하고 중요하고 적절하고 올바르고 이성적이고 좋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일단 그 핵심적인 설명 먼저 드려보죠. 우리 동사를 분해해 보세요. 뭐랑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동사. 동사는 일단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의미와 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의미와 시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 의도적으로 시제를 빼버린다. 그럼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의미밖에 없죠. 그러면 이 남는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이 남는 의미가 강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동사 원형 쓰는 겁니다. 왜? 동사의 뜻을 강조하고자 할 때 동사 원형 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어떤 히든 미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챙겨주시고, 이거는 어떤 상위 문법 중에 하나예요. 상위 문법일수록 되게 단순한데, 이제 이거 그 여기저기 이제 적용하기 되게 이제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놈이에요.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it is 형용사가 나온다. 그럼 됐 다음에 주어, 그리고 should, 동사 원형 혹은 should가 빠진 상태에서 바로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예문 갖고 가면은 It is natural that you get the first prize. 아, 너가 1등상 받는 건 당연해. 혹은 It is necessary that we recycle waste. 자, 근데 만약에 It is necessary that we가 아니라 he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 주어동사 그 수일치 맞춰야 되니까 리사이클스 아니야? 이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왜 제가 별표를 치러했는지 그 동사 원형 나와야 된다라는 거. 혹은 it was necessary 했다. 그러면은 he recycled 이러면 또 틀려요. 왜? 이건 시제일치가 아니고 이 necessary 때문에 he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 3번 정도 다른 문법으로 또 응용이 될 거예요. 이 파트는 잘 보고 계시고 또 세 번째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We should keep our place. 우리가 우리의 장소를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그 이성적 판단 형용사가 나오기 때문에 대절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라는 거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뭐 strange, surprising, pity, regrettable, wonderful 이럴 때도 대절에 should를 쓴다. It is strange that he should say so.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상하다. Surprising that he should drop out of the school. It is a pity that he should give up study. 이런 것도 역시 요 놈들 챙겨주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외울 거 없죠?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령
제안, 요구, 결정, 동의, 고집, 소망 등의 동사가 이끄는 대절에는 should를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놈이 굉장히 또 텍스가 좋아하는 문법 사항이죠. 역시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그 공통적인 이 박스 안에 있는 단어들의 어떤 공통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advise, agree, arrange, ask, command, demand, decide, desire, determine, insist, move. 요거 많이 잘 모르시던데, move, 동의하다는 뜻이에요. move는 움직이다가 아니라, order, propose, recommend, request, require, suggest, urge, 역설하다. 자,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동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이렇게 심플하게 쓰시면 되겠는데,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that,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패턴을 취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주어가 충고하거나 의뢰했다, 뭐라고? 대절 이하의 주어가 동사 원형 하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리에 동사 원형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 얘네들이 주어가 요구했다, 뭐? 대절 이하의 주어가 동사 원형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이 나온다면 목적어 절의 이 절 기억나세요? 절이 뭐라 했죠? 절 what is 절? 접주동. 예. 예. 절은 접주동이기 때문에 요거 여기 이래서 이제 목적어 절에서 됐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 뜻 자체가 주어가 뭐 했다, 뭐 명령했다, 목적어절 내에 주어가 동사원형하라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히 되셨죠? 암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예문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는 이 문법 요 하나만 가지고서 문제가 많이 만들어져요. 다른 건 보통 이제 이렇게 퓨전화 돼가지고 합쳐지는데, 뭐 I insist that he resign.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지금 과거형이니까 resigned 아니냐 라고 착각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챙기셨죠? 다음에 이 6번의 rest should는,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 문법 문제가 어렵게 출제를 하고 싶다, 그리고 5번보다 6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텍스 관리 위원회는 그래서 뭐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라서 여기서는 지금 not에 해당하는 그 표현이 없어요. You have to start early lest you should be caught in traffic. 뭐지? 너는 일찍 출발해야 된다. 뭐뭐 하고 싶지 않다면 lest you should be caught in traffic.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많은 차에 갇히고 싶지 않고 싶다면, 그래서 이건 이제 if not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lest should는. 근데 not이 없죠. 그래서 이건 해석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필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lest shoul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낫이 그 숨어 있음, 그렇게 챙기세요. 낫이 숨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Rest should는. 오케이. 그 다음에 ought. 자, ought는 뭐뭐 해야 된다. 역시 ought have to, should have to, ought not have to, should not have. 과거 분사 그 패턴 봐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need.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need가 일반 동사로 사용되면서도 조동사로도 사용된다는 거, 이제 그거 이제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there는 이거 넘어가고, used. 아까 would가 불규칙적이었다면 이 used는 이제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얘는 통상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구별을 일단은 조동사 used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be used to ing, be used 동사 원형, 이렇게 네 가지를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네 가지를. 자,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얘는 이거 조동사잖아요. 조동사니까 그냥 뭐뭐 하곤 했다 라는 패턴으로 가면 될 것 같고, 그 be used 이거는
수동태죠. 사용되다. 그죠? 그리고 얘는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많이 헷갈리시는데 앞에 주어가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사람 be used to ing입니다. 그래서 ing를 하는데 뭐하다? 익숙해지다. 이런 패턴이 나온 거고 사람을 be used to 동사 원형이에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be used to 이거 수동태죠. 사물이 사용된다. 투부정사는 90% 이상이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하여 사물이 사용이 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이건 사람이니까 사람은 뭐 ing를 하는데 익숙해지다 라는 걸로 주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되셨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필링 냉기 다 적으셨어요? 자, 그럼 태그 퀘스천 부가의 문문 이건 이제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으로 받아준다 대명사는 그대로 받아준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였고요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한번 가볍게 풀어주시고 분량이 가볍지가 않구나 어떡하지? 30분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의외로 뭐 10분 정도 이렇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스텝 2 갑니다 이제 좀 더 그 텍스트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조동사라는 거는 동사의 의미를 보완해준다 또 당연하지만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온다 라는 거를 또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부정은 뒤에 어떤 거 not을 붙여서 표현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어떤 can이나 can't 특히 은근히 잘 모르시는 거 can't는 뭐뭐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뭐뭐 일리 없다요 that can't be true 사실일 리가 없다 이렇게 can not은 뭐뭐 할 수 없다가 아니다 무엇뭐 일리 없다다 라는 거 뜻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will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의지 그리고 won't 뭐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오히려 이 won't 같은 경우에는 그 else 있죠 청해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won't 이거랑 구별 가능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이건 원하다죠? want 이거는 발음이 won't won't 얘는 want won't want 이 모양이 달라요 비슷한데 won't 같은 경우에는 won't에서 모아졌다가 풀어지는 거고 want는 모아진 상태에서 풀어진 겁니다. want 이거랑 won't 다르죠? won't 그리고 t 사운드는 사실 거의 안 들린다. the car won't start 거의 이렇게 들려요. t가 거의 안 들린다는 거. 그다음에 would 뭐 현재 의미, 뭐 과거 의미, 가능성 먼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봐주시면 되겠고 must는 강한 의문의 확신이다. 그다음에 대동사 do 강조하는 표현 그리고 조동사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과거의 의미로만 사용이 된다 라는 겁니다 should pp 몸매스 했다 must have pp 몸매스 했을 수도 있다 might have pp 몸매 했을 수도 있다 could pp 뭐뭐 할 수도 있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원론적인 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should의 그 원형은 원래 쉘이었죠 그렇죠? 쉘의 과거형은 should입니다 그런데 should 자체가 조동사가 만들어지고 should의 과거 형태가 should의 pp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could도 마찬가지
켄의 과거가 쿠드지만 쿠드 자체가 그 쿠드라는 조종사의 현재형이에요. 그럼 이 쿠드의 과거형 뭐냐? 쿠드 해브 PP가 된다. 곧 그 말은 이 해브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라는 거를 통해 갖고 뭘 나타내느냐? 이 조동사의 어떤 시제의 변화를 나타낸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그 시제할 때 또 설명을 좀 드리긴 할 텐데 현재 완료 시제가 해브 플러스 과거 분사예요. 이게 이 워드폼을 잘 보시면 have는 현재형이고 이 pp는 과거분사 past participle인데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시제가 두 개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시제가 두 개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위 걸친 시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걸친 시제라는 말은 뭐냐? 원래 시제랑 다른 시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should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과거 시제 표현을 뒤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는 없거든요. Should it? 되게 이상하네. Should it?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라는 현재 완료 형태를 차용한 거예요. 왜? 시제가 두 개니까. 현재랑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형인데 이것보다 시제가 뒤에 있다는 거를 더 나타내고 싶어서 이 현재 완료 시제를 합쳐보니 should have pp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이 개념은 완료 시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조동사 should의 과거형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나중에 계속 응용이 될 건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는 준동사의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완료 시제라는 파트를 할 때 또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예, 그만큼 해 플러스 과거 분사라는 게 어떤 두 가지 시제가 같이 합쳐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챙겨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뒤에 해 플러스 PP 붙은 게 다 과거의 의미가 100%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좀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처럼 쓰이는 표현도 있습니다. would like, used to, would rather, had better, need not 이런 표현 챙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체크업 테스트 있네요. 자, 이거는 이렇게 쭉 보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드디어 포인트가 나왔다. 뭐 아까 이제 한번 물어보셨는데 그 시험 보기 전에는 당장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시험이 있는데 그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포인트라고 적혀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한 권 책에 21페이지 정도가 할애가 되어 있을 겁니다. 포인트가 이것도 많은데. 아, 어떡하지? 포인트가 21페이지인데 그 각각의 포인트가 통상 한 10개 정도로 그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제 열거를 하자면 뭐 200개에서 210개 정도 이거를 스피드하게 쫙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영문법 전체가 일단은 그 21페이지 다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시험 볼 때 그 보는 용도로 만들어 드린 거라서 압축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활용하는 방법 보시다시피 많아요. 그죠? 못 건드리겠어. 그러면은 얘부터 보는 거지. 얘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여기 기출 변형문제 있죠? 얘를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틀리겠죠. 왜 틀렸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 문법상에서 스텝 2 말고 스텝 1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 보시고서 이제 찾아 내가 몰랐구나 챙기시는 방식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전공법을 이렇게 쭉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기 때문에 뭐 점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보는 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의도된 게 그 이 교재가 의도된 게 뭐냐면 나름의 어떤 백과사전 스타일을 지향했어요. 그러니까 빠진 문법상이 빠진 거가 없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 그게 다 집어넣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지금 사용되지 않는 죽은 문법도 일단 넣었거든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싶으면은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포인트 보고 이거 이해 안 돼 그럼 스텝 2 보고 이해 안 되면 그때 이제 앞부분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헬 베를 동사원형 나왔고 여기다가 또 챙기세요. 헬 베를 not 이 자리에 not 적어주세요. not 헬 베를 not not의 위치. 그 다음에 need to verb must 뭐 이런 그 의미가 같은 조동사 직업 선택 없다 뭐라 이런 거 봐주시고 need 동사원형은 must나 그 의미가 같은 조동사 취급해라. 그리고 need 수동태는 없다. 이거 need changing 동명사로 바뀔 수 있는데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겹칩니다. 지금 다 would 동사원형 현재 의미 80% would pp 과거 의미 100% could pp 주어 능력 이런 거 would pp 주의지 과거의 긍정적 가능성 이거 왜 알아야 됩니까? 뉘앙스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그 텝스 문법의 1에서 10번 대화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텝스 문법이 그 1에서 10번이 대화 A, B에서 어색한 문법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1에서 25까지가 그냥 한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또 이제 그 챙기는 거고 그리고 26에서 30번이 4개 문장에서 하나 고르는 건데 이 조동사 파트는 파트 1 부분 그러니까 이제 스포큰 잉글리시를 많이 다루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계속 보시고 뭐 suggest, require, insist 이거 아까 막 강조드렸던 거 다시 나왔고요. 근데 그 중에 일부 단어만 지금 제시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풀 단어 참고해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역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질문 조동사에 관해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렇게 조동사 부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